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해외 신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말씀 적용 체질이 됩시다. 자, 이거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이 진료로 헌신하는 이 의료진을 위해서 덕분의 챌린지 이 캠페인을 진행을 합시다. 그래서 덕분의 챌린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그렇게 감사하며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는 국민 참여형 응원 릴레이 캠페인이다. 그래서 덕분의 챌린지 참여 방법은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이 수어 이 동작인데요. 존경과 이 자부심을 뜻하는 이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SNS에 게시하고 또 응원 릴레이를 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세 사람에게 지명해서 전달해라. 코로나19가 초창기 대구에서 신천지로 인해서 수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할 때에 이 전국에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자원했습니다. 자신이 감염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렇게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의료진들이 이런 헌신을 많은 헌신을 통해서 기감을 주었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 중국 우한에서 그 위험을 최초로 그렇게 알렸던 리원량이라는 의사는 그 환자를 치료하다가 자기도 코로나19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던 간호사도 자신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다가 전염이 되어서 그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헌신한 이 의료진들, 정말 의사답고 정말 간호사다운 그러한 삶이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 자녀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이 정체성, 이 사실을 그야말로 가지고 여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일상생활하면서 가지고 이것을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물건을 살 때나 물건을 팔 때나 무엇을 사업을 할 때나 직장을 다닐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어디를 길을 걸어갈 때나 차를 탔을 때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사실 이런 인식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삶의 모습은 갱신해라, 개혁해라 말 안 해도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갱신 개혁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내용은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선뜻 행하기가 쉽지 않는 말씀이요. 내게 크나큰 해를 끼치고 정말 씻기 힘든 상처를 주었고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원수에게 복수하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요. 이것을 넘어서 그 너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입힌 그 원수를 도리어 사랑하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에요.
이 상황을 그냥 설교 때 듣고 들을 때 뭐 그럴 수 있겠네. 그러나 실제로 상황이 딱 막상 되어지면 이 말씀을 적용하기 힘듭니다. 아주 힘듭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수에 대한 복수 이 개념이 늘 통념처럼 그렇게 해왔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장치 3장 현장이고 그것이 그냥 원수를 갚아라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죽이라 하는 이 사단이 통제하는 현장 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대로 살아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복수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원시시대를 보면 우리 조상도 원시시대 부족사회시대 때 누가 다른 부족이 손을 입히면 악착같이 갔어. 그 도리어 원수를 갚습니다. 그럼 저쪽에 또 와서 원수 갚습니다. 계속 원수 갚는 싸움 하다가 일생을 끝냈어요. 사실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뭐냐? 복수 감정이에요. 믿었던 만큼 배신의 아픔 큰 만큼 더 크게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복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복수는 복수를 낳고 끊임없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지요.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를 비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잘해준데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욕하고 다닌다고? 정말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10배나 더 그 사람을 비방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이 망해요. 개인도 망가지고 그 공동체도 망가지고 그 집안도 망가지고 병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통해 이제는 그런 옛틀 벗어버리라. 그 옛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새틀을 갖추라. 옛틀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과거의 율법주의적 이 삶을 통해서 맞다 틀린다 그야말로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고방식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복음시대에 열리지 않았냐? 내가 오지 않았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주의입니다. 철저히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야말로 원수는 원수를 갚았습니다. 내가 이제 오지 않았냐? 복음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복음 시대에 걸맞는 옛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비단 원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원칙을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도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별 차이가 없어요. 생명 살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디 가든지 생명이 살아나. 따라서 그 사람의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떻게 돼요? 생명 살리느냐 죽이느냐. 내가 생명 살리는 말을 하느냐 생명을 지금 죽이는 말과 행동하느냐.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이 부분을,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서 말하고 행동했을까? 이걸 항상 염두에 돼요. 따라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고 질문해보라니.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딱 답이 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되면요, 모든 삶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성령의 인도가 뭐예요? 인도가 바로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죠? 기도 응답이 일어나. 생명이 살아나.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란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것. 만나기만 하면 생명이 살아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계전 성도들 정말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모든 선택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24 제자로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의 조항들 이것들을 언급하면서 복음 시대가 왔으니 복음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율법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영적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사건 오거든 예수님처럼 영적 해석하세요. 문자 그대로 하면 안 돼. 영적 해석, 현실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봐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서 반복해서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그런 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 정신과 취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기초되고 있어요. 이 율법은 복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한하는 법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 한 대 때렸다. 맞았다. 내가 상대방에게 한 대 맞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대를 맞아 얼마나 분노가 생깁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나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 대가 아니에요. 두 대, 세 대 때리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게. 이런 인생의 본능을 하는 제동을 건 거예요. 제동 건 것이 이 당시 율법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 법은 개인적인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대 맞았다고 해서 내가 바로 한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걸 재판을 해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일을 아예 만들지 말라는 의미가 속에 들어있어요. 상대방에게 해를 주면 나도 동일하게 해를 받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수해도 좋다. 복수를 해도 괜찮다. 복수하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는 무슬림들은 지금도 그때나 지금도 복수를 합니다.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이는 이로 눈으로 지금도 손에 돌기야 손 잘라버려. 눈 빼버려요. 구약 그대로 지금도 왜 비행기를 납치해가 수천 명을 죽이는 9.11 사태를 있겠습니까? 죽여라. 우리를 죽였어. 너희도 죽어라. 아프가니스탄 와서 우리를 많이 죽였지. 너 죽어봐라. 복수해 복수. 복수하고 바꾸십니다. 잘했다고.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면서 목사인 미국의 아이언 사이더 목사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회의를 했어요. 전성도와 함께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청년 하나가 손을 탁 들었어요. 법대로 합시다! 그랬어요. 이 법대로 합시다 말은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총회할 때도 법이요! 법대로 합시다! 노회할 때도 법대로 합시다! 이런 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법대로 합시다! 이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청년,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법대로 자네를 다루셨다고 하면 자네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네는 벌써 죽어 지옥불에 떨어졌을 거야. 틀린 말 아니죠? 우리가 행한 삶이,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법을 많이 어기고 하나님의 법, 세상 법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면 우리요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대속의 제물로 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저주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나는 맞고 너는 틀렸습니까? 아직도 예수 못 만난 사람. 아직도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이런 은혜의 원리를 나만 받고 끝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계하면서 확산시켜 나가라.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당감 받고, 나만 용서 받고 끝낸 것이 아니라 내가 당감 받았으니, 내가 용서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고, 다른 사람도 당감해 주고, 네가 받은 은혜만큼 베풀어 줘라. 이런 것이 일곱 번씩 용서해 주라.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지어도 77449 490번 똑같은 죄를 용서해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받은 은혜, 너희들이 받은 용서 확산시켜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라. 영계 모든 성도들,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이런 은혜가 이끄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로 42절 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로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속습니다. 누가 오른밤을 치면 실제로 왼편을 돌려대란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이 말의 핵심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악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어떤 살다 보면 그렇게 관계 맺을 수 있죠. 이 이해관계에 걸려서 뺨을 맞는 것처럼 모욕을 당할 때, 손해를 볼 때, 마치 내가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세상 방식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세상 방식대로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해라. 은혜가 되는 선택을 해라.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희생을 해서 생명이 살아난다고 하면 내 주머니 계산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제가 개척할 때 함께 개척했던 이재우 집사라고, 이재우 집사가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까 딸내미가 피투성이 돼 있어요. 왜 그랬냐? 앞집에 사는 남자애가 어린 노래대에서 놀다가 도로 쳐가지고 이마가 깨졌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딸을 데려갔어요. 딸, 이거 어떻게 할래? 우리 딸을 이렇게 몇 방을 꾸며야 되고 지금 이거 치료해야 돼. 다 안 물려내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부모가 막 죄송하다고 막 사과를 하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때 이재호 집사가 그랬대요. 이 치료비 이 모든 것 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 한마디 말만 들어주라. 뭐든지 듣겠습니다. 뭡니까?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나가서 등록하자. 꼼짝 못하고 걸린 거지.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주일날 교회. 그 간증을 내게 하더라고. 대단하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치료비를 받든지 인간적으로 사과를 받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부모들이 감동을 받고 이야, 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쉬운 말 아닙니다. 상황이 딱 전개되면요. 이 집사님은 뭐요?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생명 살리는 선택. 사실 내가 당한 만큼 복수했다 합시다. 치료비 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온갖 비방을 다 하고 온갖 저주도 하고 왔다. 편할 것 같습니까? 마음이 편해요. 불신자 같은 몰라도 구원받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시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이기는 거다.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나를 손에 입히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것은 네가 하지 마라.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변화시킬 것이다. 만약에 변화가 하나님이 시키지 못하면 하나님 알아서 할 것이다. 저는 이거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 보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삶의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기도의 삶이에요.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내게 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 어디에도 원수 미워하라 말한 것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대로 잘못 해석을 해서 지금 따르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원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인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반대 해석이 나오는가? 이 바리새인들이 이웃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자기들의 이웃이 누구냐? 자신들의 이웃은 아무도 없어요. 동족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른 종족은 다 짐승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선민의식, 이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말은 하지만 다 짐승 취급해요. 내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짐승 취급해. 근처 오는 것도 싫어. 짐승이야, 짐승. 자기들만 선민들이요. 이렇게 특별하게 사니까 히틀러 눈에 꼴보기 싫어. 다 이스라엘 사람은 싸잡아가 다 600마리 가스질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민족, 이 선민의식. 예수님은 잘못된 이 예틀을 지금 깨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심지어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뭐 거의 불가능한 말을 예수님 하고 있죠. 본문 4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자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맞으면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갈봐야 될 사람 있습니까?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대답 못하지. 원수 사랑 쉽지 않는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내 성의를 몰라주고 도리어 배신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힘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나를 개혁한다는 것이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이 뭐예요? 생명 걸고 하는 게 혁명이에요. 혁명 일으키다가 실패하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개혁이 그런 혁명보다 어렵다. 그만큼 사람 가진 고정관념, 살아온 체질, 이거 바꾸기가 힘들다는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원수로 생각하는 대상을 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 왜 기도하라 그럽니까? 우리 힘과 의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원수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용서를 하고 사랑까지 합니까? 평생 나를 괴롭힌 인간을. 그래서 우리 인격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해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 말씀대로 될 수가 있다. 우리 인격이 아니고. 그래서요, 힘들고 어렵거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저 인간 너무 꼴보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새로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기도 시간은요,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렇게 맞추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 전에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게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셨어요. 왜? 이스라엘의 사형수들이 십자가 처형당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어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땀이 핏방울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예수님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는 정말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있지요.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렇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손 좀 봐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제게 응답하셨느냐? 네 꼬라지를 알아라. 언제나 그러세요. 네 주제를 알아라. 제복은 네가 더 나쁜 놈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할게요. 언제나 제 응답은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래서 저는요, 살면서 누구 한 사람, 미운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맥살 닦고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싸우자고. 싸운 적이 없다니까요, 평생. 왜 남자가 살면서 싸울 일이 없겠습니까? 싸울 일이 생기면 하나님 그 마음을 안 주세요. 내가 교도소 전도하면 그랬어요. 교도소 전도 나가면요, 유치장 전도 가면요, 유치장이 금방 자유롭게 살다가 금방 갇혀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답답을 미치는 거요. 갑자기 갇히니까, 이 제목, 이름, 나이 쫙 나와요. 이름, 제목, 나이. 왜 때렸어? 폭행 전과 있는 사람이요, 때려 이빨 하나 뿌리치면 5년 살아야 돼, 5년.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주먹 한번 딱 친 게 막 이빨 꼬닥꼬닥 빠지니까 5년 살, 전과 있는 사람 5년이에요. 근데 왜 사람 죽였어? 살인. 왜 죽였어? 모르겠어요. 자기도 모르겠대 왜 그래 죽였는지. 그 순간 그렇게 돼버렸대 그냥. 후회가 막심하대. 후회해본들. 그 제가 유치장 전도 7년 7개월 했습니다. 매주 유치장 전도 가서
부산 시내 유치장 다 돌면서 유치장전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유치장전들 5시간씩 하고 왔는데 내가 그분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과가 많고 이 교도소 왔다 갔다 63%가 왔다 갔다 해요. 교도소 저 전과자가 63%라니까 데이터가 나왔네.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도소 유치장 덜락날락 하는데 나도 성격 급한 사람이야. 나도 격투기 운동인 사람이야. 나도 자존심인 사람인데 만약에 나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손발 바로 나가지요. 근데 이상하지요. 나는 한 번도 누가 싸운 적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중학교부터 태권도 군대 3년 동안 태권도 교관만 있는 사람이요. 내가 태권 운동만해서 어떻게 내가 싸우지 않겠어요? 손이 건질건질할, 발이 건질건질한데 하나님께서요 이상하게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분이 내가 싸움하려 그러면 못하겠어요. 싸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내게 말렸어요. 그 사람 보는 눈을 바꿔주었어요. 사람이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면서 사랑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한 번도 내가 멱살도 쌓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의 영이 내게 들어서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못하게 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래서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이 예수 영접하세요. 싹 다 영접해요. 1년에 5,000명 이상 영접시켰어요. 카드로. 영접시 카드로. 5,000장씩. 이분들은 놀라지도 않았네. 그렇게 받았어요. 1년에 5,000장씩. 영접 카드 쫙 쌓아놨어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많아. 그래서 삶은 안 하나님 필요도 없어. 내 기분 따라, 내 자존심 따라 삶은 하나님 뭐 필요해? 아무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는 미워해도 죄는 미워하면 안 돼요. 불쌍히 내게 돼. 사단은 미워해도 사단 잡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 그래야 사람을 살리죠.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떠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놈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사단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망가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망가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단이 하는 모든 것은요, 결국은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예수님 오신 이유처럼, 뭐요? 생명을 풍성케 하는 열매 맺는 삶.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한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이런 생명 살리는 기도 체질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가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이 본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있다. 이 본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죽음의 원리다 그랬어.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자기 본성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하셨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기도의 대명사 조지 물러 목사님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간증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산다. 그 편지를 보내줘요. 자존심이 죽지 않고는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은혜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가장 힘든 사단의 마지막 보루가 자존심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본문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결론 내립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 자유다운 삶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사모지. 이것을 각인 뿌리 체질 내려라. 이제는 절대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전 여기 다 빠져 있잖아요. 나 중심, 돈, 물질 중심. 이거 가지고 모든 다 계산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자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 인생,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신도들 이제부터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격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도의 능력 속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살면서 매 순간마다 갈라디아 2장 2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